창원 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수소의 날을 선포한 지 오늘로 꼭 1년째를 맞았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수소산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물용 연료전지를 우선 스타트로 해가지고 건설기계에 쓰이는 연료전지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연료전지를 사업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5월 창원에 국내 최초로 세운 이동이 가능한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창원의 한 가스 압축기 제조업체가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건설의 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국산화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전소 건설 비용을 줄이고 충전소 건설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전국 2위 수준의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산업 투자 협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을 더 발전시킬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창원시는 우선 창원대와 힘을 합쳐 수소에너지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해 수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실증 사업 위주로 지금 그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인력 양성이라는 그 포인트를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소 산업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력 개발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